session is about to begi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Our next destination is 어디로 갈까요?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강연에서도 가끔씩 이야기가 들렸는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가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건물이 예뻐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역사편찬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이렇게 숫자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였던 공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만년동 시절, 덕명동 시절 뭐 그렇게 그만큼 건물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건물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동명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따 이제 우리 강연자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사 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한 400여 분 정도 많으면 한 500분 됐었는데 현재로서 한 2000여 분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와서는 만년동 시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실컷 보니까 만년동 시절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하튼 뭐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진행의 신인 거죠. 이분은 다음 강연을 해주실 분은 함께하는 교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이분이 계셨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더라 라고 함께하는 교회 20년 사이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진호 집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박다 그랬는데 뭔지 알겠는데요?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 예, 몇 층으로 가셨어요? 혹시 딴 데로 가신 분 계세요? 1층이나.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많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장애인 화장실 빼고. 세 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세 개라고 말씀하시네요. 여자 화장실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저희 교회에 남자 화장실은 네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또 있고요. 그럼 다섯 개고, 여자 화장실은 다섯 개입니다. 장애인 화장실까지 여섯 개. 모르셨죠? 예. 이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남편들이 왜 이렇게 착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질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요. 그 소니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나가면서도 오고 많이들 아는 분 뭐 같이 오시죠? 뭔가 뿌듯하실 거예요. 같이 오실 때 이 사람한테 믿음을 전도해야 되지만 믿음 이외에도 보여줄 게 꽤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고요.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대개 교회를 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뭐 막 멱살 잡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겪지 않았고요. 안 겪을만한 교회입니다. 사실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이거 누르면 되죠? 예. 저기도. 예. 우리 교회는 사실 20년, 이번에 20년 됐고요. 다른 교회보다는 굉장히 늦게 졌어요. 아까 400명 늘어날 때까지 교회 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 이후에도 어디 다른 데로 옮길까, 질까 말까 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그렇게 제가 사실은 아마 이전 교회도 좀 편했으면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계셨던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일단 엘리베이터 참 저희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꽉 차도 전혀 비명을 안 지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엘리베이터 그러면서 좀 불안했고요. 또 화장실 가려면 항상 주방을 거쳐서 가야 되고 또 특히 저희 작은 마을 그 옆에 YMCA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남의 빌딩 하면서 그 방도 제대로 못 쓰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 장소를 찾던 중에 굉장히 저희가 나름대로 고마운 분 강민구 장로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1200평 1200평 플러스 여기 800평은 덤으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잔디밭. 그래서 주셔갖고 저희가 이 자리를 있게 됐고요. 유성씨 씨에 감사드리고 사실 이 저희 이 건물을 교회를 설계한 데는 예문이라는 데입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은 거기 팻말도 붙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엄청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는 건 결국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다 됐다고 그러고 또 바꾸고 하는 게 이제 괴롭히는 건데 그걸 다 묵묵히 받아주시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JS건설은 이 교회를 시공을 하셨는데 아마 교회를 지면서 이렇게 잡음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잘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뭐 또 낯단 것도 있어요. 말씀드리지 말라는 뭐가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다른 교회를 꿈꾸다 내일 아마 책을 받으실 텐데 거기 차상철과 이 정도가 있다면은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예 이종범과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묵묵히 하셨지만은 사실 뭔가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또 무거운 어떤 부담을 갖고 갑니다. 사실 이종범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왜 이것을 해야 됐는지 잘 모르겠다. 저희는 알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렇죠? 되게 본인만 다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남은 다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다 아는데 이제 뭐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최소의 비용으로 물론 땅값이 거저했고 또 비용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계속 논의하는 그 팀에 아주 돈에 대해서 깍쟁이가 계셨어요. 이호태 집사님이라고 하여튼 뭘 하겠다고만 그러면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튼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돈은 펑크가 안 나고 이렇게 됐고요. 또 이종범 목사님 뒤에서 묵묵히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지만은 이우진 장로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렇게 해주셨고 이 교회를 지을 때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뭐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권순필 집사님께서 그걸 맡아서 또 해주시고 또 이 동네 사시는 국제균 집사님 항상 오셔갖고 묵묵히 또 많이 뒷바라지 해주셨고요. 조경구 집사님은 이런 건축 쪽에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그런 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봐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기도로 이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뭔 얘기를 할지를 제 집사람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 JS건설에 여기 건축 소장님 계세요. 그분이 저희 만년동 시절에 항상 나와서 새벽 예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로 지어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십자가가 없지만 다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동안 기도하시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축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0년 2월 7일에
교회 이전 준비팀이 처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가 시작이고요. 저는 그거보다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임대냐 아니면 건축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갖춰야 되는가 교회 공간 세미나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강민구 장로님으로부터 이 땅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기증 체결식도 했고 교인들에게 그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문 황정복 여자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마치 자기 교회처럼 해주셨고 저희가 2011년 주요 교회 공간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해서 했는데 보시면은 6월 10일 날 52차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의 매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6일 보면은 여기 저희 1, 2층이 지금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3, 4층도 통합으로 될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했을 건데 2월 26일 날 사실 다 그 설계도 다 끝난 다음에 이정범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3, 4층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꿈마을하고 작은 마을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회의를 했고 저희가 4월 7일 2시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이런 교회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셨고요. 너무 잘 보이세요? 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크게 뽑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외부에서 오시면 탁 느끼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사실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과 굉장히 사뭇 다른 교회고요. 교회를 이런 형태로 짓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꾼 것은 이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년동 시절에 못했던 것들 뭐 주일학교나 소그룹 또 행사용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곳 뭐 지원 공간을 충분히 잡아서 이 교회를 했고요. 아까 그 보리떡 교회 말씀하실 때 뭐 굉장히 큰 주차장도 있고 전용 주차장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큰 기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기도실. 저희 기도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이유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래서 큰 기도실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외 공간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큰 잔디밭을 갖고 있는 물론 골프장도 있지만 제가 자주는 못 가잖아요. 근데 잔디밭은 항상 갈 수 있는 800평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행복하고 남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센터 외부 연계 공간 보조 공간 사실 이렇게 저희가 그 설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장의자 대신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자가 된 거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보조 의자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의자이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촘촘히 앉고 또 더우면은 더 좀 옆으로 좀 들어가세요 그러면 더 되는데 사실 저희 교회 단점은 1인용 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 공간이 됐고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컨셉을 이렇게 잡아갖고 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뻔했어요. 저렇게 네. 그렇죠?
마치 성당 같지 않나요? 제가 외국 가면 성당 저렇게 돼 있던데.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됐고요. 그림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가운데 예.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를 없앴어요. 예, 그 단점. 제가 여기 결혼식을 하긴 좀 불편해요. 어디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귀퉁이로 나와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사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또 설교자가 말씀하실 때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 보시면 징검다리 작은 마을 징검다리 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렇게 5m, 6m씩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1, 2층은 통으로 있고 3, 4층은 나눠서 이종범 목사님 끝까지 사실은 저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여기 대예배실도 있지만은 위에도 소극장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많은 저희 아이들이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시공 일정표에 따라서 저희가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기증도 받았고 유성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도 받아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맨땅에서 사실 함께하는 교회에 이르기까지를 좀 한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땅 공사를 했고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 설계하시는 분이고 사실 예문 사장님은 저 뒤에 계세요. 요 뒤에 그래서 계시는 분이 예문 사장님이시고요. 아마 사장님이 이렇게 뭐 설계할 때 매번 오시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텐데 매번 오셔서 그 코멘트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했고요. 시간 날 때마다 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진지하시죠? 뭐 도장 찍는 일. 그래서 도장 찍고 서로 나누는 그런 작업이 있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닥에는 지금 온열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마치 아이들이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클 때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저렇게 번듯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 그 아마 내일 책을 받으실 거예요. 이종범 목사님이 쓰셨고요.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거기다 했고 원래 저한테 원고 주실 때는 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서 못다한 얘기를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여기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 여러 지체들이 아무런 사실 불만 없이 문제 없이 또 헌금에 대한 강요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실 때 빌어먹을 교회라는 그 챕터를 쓰셨거든요. 저희가 빌어먹을 저희가 그 책을 저희 편집위원이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약간 이거 빌어먹을 교회 이게 20주년이 사실 축복인데 그런 얘기를 쓰셔서 좀 야 이거를 어떻게 좀 말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빌어먹을 교회가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빚진 자이고 사실 그 빚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가 아까 엣지카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단지 저희 수입을 갖고 저희가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거저 받았지만은 또 남한테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표방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이번 요 한바시 포럼 위원장님으로 저랑 같이 되게 많이 정말 애써 주셨거든요. 우리 함진호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한 1,000명 온다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1,000명이었는데 예. 지금 딱 대충 예, 보니까 그 990명 정도 오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5분 쉬고요. 다시 진도 따라 잡았습니다. 4시 반에 4시 반에 다음 순서 여러분을 집에 늦게 들어보내지 않을 거예요. 4시 반에 다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